자, 그러면 이제 선택 확률과 통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확통러들 다들 아시다시피 확통은 무조건 담아줘야 된다라는 거 아시죠? 만약에 본인이 조금 확통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꼭 보완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모든 문항 다 해설 해드릴 테니까 그 보시면서 본인이 뭐가 부족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단원을 좀 명확하게 좀 체킹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갑시다. 23번부터. 자, 지금 1, 1, 2, 3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을 가지고 쓰죠. 근데 같은 것이 있으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4팩토리얼 나열하는 거 4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얘네들 자리 바꿔도 똑같잖아. 그죠?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2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4번 갑니다. 자, 지금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미 끝났습니다. 배반 사건이면 뭐죠? A 사건과 B 사건이 교집합이 없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지금 A의 여사건일 확률이 지금 6분의 5다. 그럼 A의 여사건일 확률이 6분의 5니까 당연히 A일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A 합집합 B인 확률이 4분의 3이다. 자, 그때 B의 여집합일 확률을 보아세요. 자, 얘는 원래는 A 사건일 확률 더하기 B 사건일 확률 마이너스 교집합일 확률인데 교집합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B 집합일 확률은 얼마가 되냐? 얘 6분의 1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얘는 12분의 9. 12분의 2니까 얘는 12분의 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구하는 거야? 우리 아, B의 여 사건일 확률을 구하세요. 그럼 12분의 5.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겁니다. 정답은 12분의 5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5번. 25번 갑니다. 아, 이거 이항 정리는 뭐 우리가 많이 봤던 놈이죠. X제곱 마이너스 2. 요 놈의 5제곱에서 X6제곱의 개수를 구합시다. 자, 그럼 일반항을 찾읍시다. 아이고, 첫 번째 일반항을 찾읍시다. 자, 일반항은 얘를 그냥 n-r제곱으로 갑시다. 그럼 O 컨비네이션 R에 x의 제곱에 r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에 5-r제곱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r 대신에 3을 대입하셔야지만 우리 x의 6제곱이 되시겠죠? 그러면 O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게 우리가 찾는 x의 6제곱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는 6제곱의 개수는 4 곱하기 10이니까 40. 이렇게 딱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정답은 40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6번 갑니다. 자, 26번은 A, B, C, D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한다? 아, 중복 순열이네. 근데 모든 문자열 중 임의로 하나를 선택할 때 확률이네. 오케이. 그때 지금 전체 확률 일단 구합시다. 자, 첫 번째 전체 확률 갑시다. 그럼 A, B, C, D를 중복을 허락해서 가니까 4자리,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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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가지가 될 겁니다. 전체 확률은. 그죠? 자, 그럼 지금 일단 문제는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B가 한 개만 포함되는 거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경우를 먼저 따집시다.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경우는 일단 지금 몇 개를 선택하는 거야? 네 개를 선택을 하는 거잖아. 그럼 A가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니까 지금 모든 문자열 중에서. 그쵸?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A가 딱 한 개만 나와야 돼. 그쵸? 그럼 A가 한 개만 나와야 되니까 A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일단 네 자리가 되고, 뭐 여기 왔다고 쳐. 아이고, 왜 4야? A. 그치? 그럼 B는? 여기도 B, C, D, B,
BCD, BCD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B가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역시 똑같습니다. 이렇게. 근데 A, B가 한 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겹치는 경우겠지. 그쵸? 그러면 A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가지 수 네 가지, B가 하나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세 가지, 나머지 CD, CD 두 가지씩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확률은 얼마냐?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분의 얘네 둘 더해서 얘를 빼는 거죠. 근데 어차피 4, 4, 4 날립시다. 4에 얘는 54 마이너스 얘는 4, 32 이렇게 가시면 돼. 그래서 얘 약분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하면 얼마냐면 42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2 하면 21이고 얘는 2 하면 2가 될 거야. 그래서 일단 계산하면 32분의 21.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정답은 32분의 21,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수 있었다. 자, 그 다음에 27번 갑시다. 자, 확률과 통계는 제가 그 개념 강의 때도 설명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막힘없이 문제를 풀 겁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도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우의 수로 나누어서 당연히 하셔야죠.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근데 그 이외에 다른 기본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어쨌든 지금 현재 확률과 통계의 출제 일변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하지 않고 그냥 배웠던 것들 잘 이용해서 정리만 해주시면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중요한 건 이건 제발 부탁인데 좀 실수 안 하게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지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의자가 있는데 원형으로 배열한다. 맨 끝에 밑줄 치세요.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오케이. 원순열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적혀있는 수의 합이 11이 되지 않도록 끝났네? 11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5하고 6이 이웃하면 안 됩니다. 그럼 5, 6을 빼고 나머지 4개를 일단 나열합시다. 근데 4개를 나열할 때 한 군데를 픽스하시면 그냥 순열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 하나 어디에 오든지 얘가 뭐 1이든 2든 3이든 4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쟤 온 다음에 아무나 앉힌 다음에 나머지를 배열하니까 3팩토리얼 갖고 가시고, 그 다음에 5, 6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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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딱 들어가면 이웃하지 않겠네. 그죠? 5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네 자리, 그 다음에 6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세 자리, 요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얘는 6 곱하기 10이니까 정답은 72 요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8번 갑니다. 자, 28번에 지금 탁자 위에 네 개의 동전이 있는데, 아, 지금 네 개의 동전 중 임의로 하나를 한 번 딱 뒤집는데, 지금 500원짜리가 네 개가 있네. 처음에는 동전 모두 앞면이, 아, 처음 세 개의 동전은 앞면이 보인다. 그러니까 이게 학이 그려져 있는 게 앞면이고, 500이 적혀 있는 게 뒷면입니다. 뭐, 그렇게 정의를 해놨네. 그래서 그냥, 일단, 처음은 이 상태야. 앞. 뒤. 지금 현재 이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를 다섯 번 반복한대. 다섯 번을 시행을 한답니다. 다섯 번 시행한 후 모두 네 개의 동전이 같은 면이 되도록 지금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일단 같은 면일 때 그때 모두 앞면이 보여 놓을 확률을 구하세요. 그래. 모두 앞면이, 그럼 앞면이 되는 경우하고 뒷면이 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셔야겠네. 자, 첫 번째, 모두 나는 지금부터 앞면이 되는 경우를 합시다. 자, 앞면이 되면 야, 얘네들 셋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뭐 하시면 돼? 그냥 네 번 하고 얘 한 번만 딱 뒤집으면 돼. 그죠?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얘 순서대로 갑시다. 그냥 얘 4번 4번 아니 4번 빵번 빵번 1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가 얘가 4번 얘가 4번 얘가 4번 될 수 있기 때문에 3이 되시고 그치? 세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하면 돼? 우리 이 5번을 지금 뭐 해야 돼? 앞 그 다음에 뒤 이렇게 올 수 있고 얘가 섞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열하셔야지.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거 4개. 그래서 15가지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여기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이제는 두 번, 빵번, 한 번 이렇게 가시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얘가 2, 2, 빵, 2, 빵, 2, 2 이렇게 총 3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얘도 3가지 곱하기 5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게 지금 몇 개야? 2개씩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2팩토리얼 나눠주시면 돼. 그럼 얘는 어차피 6 곱하기 니까 30 곱하기 3이니까 90까지 이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죠? 이게 홀수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중요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다른 건 없냐? 이제 더 이상 얘는 없어. 얘는 2개, 빵개 대신 3개. 요건 가능하다.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몇 가지가 되냐면 2빵빵빵 2가 되니까 3가지가 되시고 5팩토리얼인데 얘는 2개, 3개니까 2팩토리얼, 3팩토리얼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30가지. 그죠? 자, 마지막은 저 오른쪽에다 그냥 하나 할게. 자, 마지막은 얘가 한 번. 그 다음에, 한 번이래. 얘 빵번, 5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저거 5번 다 도는 거. 얘는 한 가지. 그죠? 자, 그래서 모두 다 앞면이 되는 방법에 갈 수는 얘가 120에다가 16을 더하니까 136가지. 일단, 요게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될 겁니다. 그죠? 136.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갑니다. 모두 다 뒷면이 되는 경우야. 그치? 자, 그럼 일단 봐봐. 가장 첫 번째로 모두 다 뒷면은 한 번 나오고 얘가 두 번 나오면 일단 다섯 번에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의 가짓수야. 그죠? 그럼 얘는 딱 한 가지가 될 테고, 한 번이니까. 그 다음에 얘는 나열하면 5팩토리얼에 같은 거 2팩토리얼 가시면 돼. 543이니까 543 60까지 이렇게 가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가면 되잖아. 저 뒤는 그냥 빵번 가시고 얘 3번, 1번, 1번, 빵번 이렇게 가시는 방법도 있겠네. 그죠? 그럼 얘는 3, 1, 1, 1, 3, 1, 1, 1, 3 이거 세 가지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방법은 다섯 가지를 나열하는데 3팩토리얼 가시면 돼. 20이니까 60가지네. 아, 여기 120가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전체는 일단 둘 다 똑같은 면이 나오는 거니까 256분의 앞면 136인 경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2로 나누시면 128분의 26, 12, 2, 8에 16 되시고 또 2로 나누시면 64분의 34가 되고 또 2로 나누시면 32분의 17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정답은 32분의 17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은 좀 노멀하게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 객관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배우지래 그런 뭐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슬슬 건너뛰었던 그런 단원에서 만약에 특히 이런 원순열 같은 거 이런 데서 출제가 됐다면 또 한 번쯤은 막히셨겠죠. 그러니까 확률과 통계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저번에 3월달하고 5월달 해설 강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무조건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30분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세요. 다른 생각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하루에 딱 30분만 투자하자. 하루 30분 투자해서 공부해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만 딱 투자합시다. 우리 알겠죠? 자, 지금 40개 공이 들어있는데 각각 검은 공 또는 흰 공이래. 근데 그 중에 두 개를 꺼낼 때 흰 공 두 개를 꺼낼 확률은 P,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꺼낼 확률은 Q, 검은 공 두 개를 꺼낼 확률은 R이랄 때 P하고 R이, Q가 같을 때 60R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흰 공이 예를 들어서 N개가 있고 그럼 검은 공은 40-N개가 있는 거야. 그쵸?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첫 번째 P라는 놈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지금 N개 흰 공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Q라는 확률은 역시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뽑을 확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이라는 확률은 역시 40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데 검은 공 두 개를 뽑는 경우 이겁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보세요. 야, 얘랑 얘랑 서로 같으니까 자, 두 번째 P하고 Q가 서로 같으니까 위에 것만 틀어도 똑같으면 돼. 그죠? 그럼 얘는 누가 되냐면 2분의 N 곱하기 N-1이고 그 값은 얘는 N 곱하기 40-N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N은 자연수니까 약분 가능하시고 얘 갖다 곱해서 식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N-1의 값이 80-2N이 됩니다. 그래서 3N의 값이 81이 되므로 오케이. 아, 흰 공의 개수는 몇 개냐면 27, 27개가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검정색 공은 몇 개가 되냐면 13개가 될 거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는 정답은 60 곱하기 R인데 어차피 컴비네이션 2니까 2 곱하기 1은 서로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40 곱하기 39 이거 분의 13 곱하기 12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얘랑 얘랑 약분하시고 얘 약분하면 3이 되고 얘랑 얘랑 약분하면 2가 되시고 4, 3, 12 갖고 가시면 됩니다. 정답은 6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됐죠? 정답은 6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30번 가봅니다. 자, 물론 이제 30번은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아, 이거는 케이스 분류를 해서 오케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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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따져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이미 하고 계세요. 그냥 하고 계신 다음에 문제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가는 거랑 또 안 갖고 가는 거랑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니까 자, 갑니다. 30번 마지막 자, 지금 집합 X가 있는데 자, X라는 집합이 원소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함수 F는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됐죠? 근데 뭐 1대1 함수다, 뭐 1대1 대응 함수다 그딴 얘기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조건에 보시면 지금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X 더하기 오케이 FX도 역시 X에 들어간대. 오, 여기 다 들어가야 되네. 자, 그 다음에 나조건에 의해서 지금 뭐가 됐냐? X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에 대하여 지금 현재 FX의 값이 F의 X 플러스 1보단 무조건 크거나 같다. 이렇게 현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금 뭘 구하냐면 이러한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어우,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조건 나를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자, 일단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그치?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네? 그러니까 결국 1을 집어넣으면 2. 아, 그러니까 결국 2가 제일, F2가 제일 작겠네. 그죠? 오케이. 나 조건에 의해서 F2가 당연히 F1보다 작거나 같고, F1은 F0보다 작거나 같고 F0은 F-1보다 작거나 같고 F-1은 F-2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얘네들 함수값은 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마이너스 2서부터 2까지니까 딱 중복 조합이네. 왜냐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들을 허락하여, 그죠? 중복을 허락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를 뽑으면 되니까, 그죠? 자, 선생님이 NHR 같은 경우는 공식을 어떻게 활용하냐?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R이다. 또는 N-1 플러스 R 컨비네이션 N-2이다. 요거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 빼면 4지. 그럼 9컨비네이션 4 계산하시면 126까지. 이건 너희들이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126가지에서 이제 다 빼나가시면 돼. 그죠? 자, 일단 먼저 이 가족권에 의해서 자, 일단 마이너스 2를 한번 집어넣읍시다.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F의 마이너스 2의 값이 일단 X 안에 들어가셔야 돼. 그죠? 됐나요? 그럼 얘를 언제 다 계산하고 앉아있어? 우리 이거 다 계산해야 돼. 그치? 그럼 잡아봐. 일단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가능한 F-2는 누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은 안 돼. 그치? 마이너스 2도 안 되고 그러니까 0하고 1하고 2 이렇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누구라고 했냐면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 여기 지금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지금 현재.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을 해보시면 돼. 대신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순서를 만족을 해야 돼. 반드시. 그죠? 나중엔 그것까지 가셔야 돼.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 그게 X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F의 마이너스 1은 일단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0, 1, 2 다 가능합니다.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합시다. 여기 보이나요 혹시? 오케이. 자, 그럼 얘는 0 더하기 F 0의 값이 X에 포함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결국 우리 F의 0의 값이 다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다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대신에 1을 대입합시다. 그럼 1 더하기 F의 1도 역시 X집합의 원소가 되니까 자, F1의 값이 몇이 되냐? 얘 같은 경우는 아까랑은 조금 다르게 이렇게 돼. 마이너스 1은 가능하고 마이너스 2도 가능해.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밖에 안 돼. 2는 3이 돼버리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X 대신에 2를 대입하시면 2 더하기 F 2도 역시 X라는 집합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F2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X는 0에 대해서 서로 대칭 형태네. 그지?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단 확실한 건 너희들이 뭘 빼셔야 되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결국에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들어가지 않는 거를 따져서 가야 되는데 전체에서 뺄 거란 말이지. 근데 요거를 정확하게 만족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럼 잡아. F2가 가능한 게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얘가 일단 세 개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 마이너스 2나 마이너스 1이나 0이나 뭐 아무거나 다 가능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갔는데 F1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이란 말이지.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로 대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대칭이 되는 것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사실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를 안 되는 거를 계산을 하면 돼. 자, 그러면 한번 보자. 나는 지금부터 안 되는 거를 볼 건데 자, 일단 먼저 F2가 가장 큰 수라고 하자. F2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F2의 값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요거 세 개 세 개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합시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없는 놈이 저기에 지금 다 있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럼 나는 얘가 안 갖는 놈을 제가 갖게 되는 순간을 계산하면 되잖아. 그죠? 1일 때. 그죠? 다시. 자, 우리는 여기 안에 F2가 1인 것도 다 들어가. 그죠? 여기 보면 1, 1, 1, 1, 1, 1도 가능하고 2, 2, 2, 2, 2, 2도 가능해. 맞죠? 근데 지금 F2의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면 안 되는 거지. 그치? 그걸 빼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우의 수가 다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결국 얘가 1이 됐을 때는 얘가 1부터 2까지 서로 다른 두 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그렇지. 네 개만 뽑으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1 또는 2가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얘는 얘는 1이 들어가. 상관이 없어. 얘도 1, 2가 들어가고 1, 2가 들어가고 1, 2가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 대신 얘가 1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안 되겠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X가 1일 때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뽑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몇 개가 되냐면 총 하나 빼니까 5컴비네이션 1이 되므로 다섯 개가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F2가 2가 되는 경우도 역시 안 돼. 걔는 다 2가 되면 돼. 한 개, 그죠? 개 쓸까? 그 다음에 자, 우리 F1의 값이 자, F1도 마찬가지야. 누가 안 돼? 2가 되면 안 돼. 그치? 여기 2가 될 수가 없잖아. F1이 2가 된다? 자, F1이 2가 되면 자, 얘가 1이 2가 되면 나머지는 다 2가 돼야 돼. 그쵸? 근데 여기는 F2는 지금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싹 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능하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몇 가지가 되냐? 얘는 요거 세 가지. 그치? 얘가 2가 됐을 때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기도 세 가지. 그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야? 아홉 개 이렇게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봐봐. F-2가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2, 2, 2, 2, 2 가능해. 그치? 근데 우리 여기 안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가능하단 말이야. 그치?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한 가지. 얘가 마이너스 1도 안 돼.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중에 서로 다른 네 개를 뽑으면 돼. 중복 허락해서. 그러니까 얘랑 똑같아. 그죠? 그 다음에 F-1도 마이너스 2가 안 된단 말이야. 얘가 마이너스 2일 때 역시 몇 개? 세 개. 그렇지. 얘도 세 개. 0, 1, 2. 이해되겠지? 그래서 총 몇 개? 좌우 대칭이니까 두 개씩 더 곱해줘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찾는 정답은 126가지에서 몇 가지를 빼는 거야? 18개를 빼면 돼. 그래서 정답은 108개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확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문제를 풀 때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를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고 제발 부탁인데 우리 확통러들 30분만 합시다. 알겠죠? 30분만 투자해서 공부하면 사실 이 30번 같은 경우는 하나씩 하나씩 세는 거고 이거는 역시 수능특강에 잘 나와있어. 수능특강 수능 완성을 보시면 이런 유형의 문제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기출문제들도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해보시면 돼. 연습하면 되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 30분만 투자해서 확통 공부하시고 힘들다 그러면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7시에 일어나서? 아니 더 일찍 일어나겠지.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7시부터 7시 30분까지 딱 30분만 합시다. 그러면 뭐 하루 동안 다른 거 수원수투 요거에만 집중하고 공부하고 다른 거 하면 국어나 영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통은 딱 30분만 공부하시면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개념을 다시 보시면서 기본적인 문제 다 풀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일단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점수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이 뭐였고 내가 왜 계산 실수를 했고 왜 하나씩 빼먹었는지 그런 것도 잘 파악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선생님은 9월 평가원 때 다시 해설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 9월 평가원 전이죠. 7월 평가원 7월 학평 때 해설 강의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